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네요. 남부지방도 이제 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죠, 왕복이.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설날 저온 처리하면서 저온 저장고하고 창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광이라고 하는데 일부 그게 창고죠, 창고. 창고인데 이제 그런 게 어떤 음식도 두고 여러 가지 집안의 살림을 두는 곳인데, 이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농업용 창고라든가 자재 창고, 농기구 창고 그런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죠.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 부엌하고 붙어 있는 그런 게 이제 광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 데 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계속 돌잖아요. 그 안에 바람도 이제 돌고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이제 음식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뭐 감이라든지 감자 같은 거 넣으면은 많이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거는 뺏어가죠. 여러분 집안에서 에어컨 켜놓으면 할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으실 때는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신문을 싸셔도 되고 안 싸셔도 돼요. 똑같아요. 어제 했던 방법인데, 여기 그 전에 했던 방법은 이렇게 이제 설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잘라야 되겠죠. 이게 잘라야죠. 잘라야지 이거 여기 파랑 이제 누렇게 된 거예요. 아직은 안 됐는데 설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잘라주세요. 이게 있으나 마나니까. 이걸 다 이렇게 딱 자르고, 여기 습기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약간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신문지에 싸는 거죠. 신문지에. 신문지에 싸는 거는 뭐, 냉장고에, 냉장고, 냉장실에 넣는 거 방법도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싸서, 좀 많이 싸가지고, 이렇게 쌌어요. 싸고, 이제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넣는 이유는 냉해를 입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수분이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그냥 전 저장고에 넣으면 돼요. 창고에 넣으셔도 됩니다. 수분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주의할 게 이것도 온도가 뭐 10도, 15도, 20도, 15도 이상 올라가면 다시 싸게 나와요. 물을 주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물을 줘도 얘가 싸게 안 나요. 세순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걸 통째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온자전거에. 그럼 수분이 날아가요. 한두 달 지나면 너무 말라서 마르니까 물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주셔서 촉촉함을 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마늘 그런 거고 얘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말라서 너무 물이 없거나 바싹 말라면 이 여기에 있는 구근 자체가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신문지를 안 싸고 해서 뭐 한두 달에 이렇게 만져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귀찮으면은 신문지를 싸지 말고 그냥 여기를 잘라주세요. 여기를 잘라주는 이유는 왜냐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해. 아, 여기가 이게 누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안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대로 놓고 이걸 봉지를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그럼 수분도 안 날라가고. 이건 수분 안 날라가잖아요. 저온 저장고나 창고 같은 데 놓으면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온도가 보통 뭐 5도, 10도. 창고 같은 데도 영하로는 잘안 떨어지지만 이 자체의 흙에도 이게 보온이 되잖아요. 보온이 되고 여기에 저 신문 아니 신문지 말고 이 비닐에도 보온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창고에 넣어서는 영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온 조정은 상관없는데 대전 이상 넘어갔을 때 창고에서는 비닐을 이렇게 싸서 신문을 쌓고 신문에 싸서 비닐을 여러 개 싸서 얼지 않게 두시면 돼요. 그 영하 5도까지는 견디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창고에다 넣든 저온저장고 넣을 때 방법을 논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독자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냥 무가온 하우스에다가 넣고 온도가 뭐한 2, 3도 정도는 더 따뜻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스티로폼을 이렇게 덮는 그런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노지에다 넣고 스티로 박스에다 흙을 채운 다음에 위에 흙을 채우고 그거는 이제 저희는 아직 할 시기가 남부는 안 돼서 그건 나중에 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티로폼 박스가 상당히 좋아요. 밖에 노지에 놨을 때도 많이 견디고, 물론 얘네들은 뭐 제주도 같은 데는 노지 월등이 되겠죠. 땅에 심었을 때
화분에 심으면 또 온도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월동이 잘 안 되고 오래 죽는 수가 있지만, 땅에 심었을 때는 지열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게 훨씬 덜 얼죠. 그래서 야생화는 땅에 심는 거는 꼭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화분에 있으면 그만큼 지상부에 나와 있고 열도 뺏기고 지열도 못 받기 때문에 내한 온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냉장실 말고 저온자전거하고 창고에 넣는 방법,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얼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꼭 솔라는 0도는 아니더라도 1도에서 뭐 한 5도, 10도 사이에서 저온 처리를 꼭 한 서너 달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구근류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마리리스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제가 두 달 이상은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화이팅!